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해드리는 펜타피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방콕입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 장요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장요근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만들게 돼서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 쪽에 좀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 쪽으로 계속해서 아침에 특히 일어났을 때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으려고 할 때 이게 잘 접혀지지가 않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허벅지 앞쪽이나 스타운지 쪽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허리에 계속 통증이 나타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장요근 강화 운동을 다섯 가지 동작을 매일같이 꾸준히 하시면 이 통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장요근 스트레칭 하는 법이랑 그리고 근육을 푸는 법은 앞선 영상에서 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풀어놓고 제가 알려드리는 강화 운동을 같이 하시면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자, 일단 루프 밴드가 있어요. 이 원으로 된 밴드를 이용해서 오늘 조금 해볼 건데요.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안 걸고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발목 사이에 밴드를 껴주시고요. 껴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주세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무릎을 90도로 굽혀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에 누른 상태, 배에 힘이 들어간 걸 느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크로스로 손과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돌아오시고 반대쪽 10번 해보겠습니다. 허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를 해주세요. 허리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허리가 딱 바닥에 붙은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입니다. 허리를 마찬가지로 붙여주시고 다리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쭉 펴주세요. 밑에서 왔다 갔다. 올라간 쪽 다리는 떨어지지 않게 잘 버텨주시면서 10번을 반복을 해주세요.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시고 최대한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동작이었고요. 그럼 여기 앞쪽 골반 앞쪽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동작입니다. 이런 블럭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 엉덩이를 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는 한쪽 이렇게 굽혀주시고 다리를 그대로 올렸다가 왔다 갔다 10번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을 쓰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제 반대쪽 다리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땀이 약간 나시면서 골반 앞쪽에 딱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을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올려서 들어 올리세요. 그대로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허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해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골반을 정확하게 딱 대주시고요.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쭉 늘렸다가 앞쪽으로 다리 힘을 주시면서 뒤쪽 다리 빼주시고 앞쪽으로 10번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런지입니다. 쭉 이 관절이 딱 접힐 수 있게, 고관절이 접힐 수 있게 바닥을 누르면서. 무릎이 아프시면 뭔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잘 자세를 수정을 시키시면서 정확하게 네, 지금까지 동작을 잘 따라하셨으면 이제 골반 앞쪽에 힘이 들어가신 것을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이걸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허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프셨던 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 장요근 문제가 허리 통증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이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